부토님. 네. 나 진짜 집중.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부토님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네. 감정적이세요, 플레이가. 네. 알겠죠? 지금부터.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때리는 거 막 보셨죠? 이제 네. 못 맞춥니다, 절대. 네. 흔들어 보세요. 저도 전부 별거 없네. 고객님 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용어들을 지금 모르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네. 지금 연습 모드를 파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합시다. 네네네. 네. 자, 우기잉님 그 ESC 누르시고요. 네. 일단 인터페이스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공격 사거리 표시라고 있어요. 네, 표시. 있어요. 그거 누르세요. 그리고 스킬 소모값 표시도 키세요. 오케이. 그러면 자 A키를 누르시면 범위가 뜨죠? 네. 그러네? 그쵸? 지금 저를 평타 때릴 수 있는 최대 사거리에 서 있어 보세요. 한번 더 찍어 보세요, 그러면. 캐릭터가 움직이면은 최대 사거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원에 딱 캐릭터가 걸쳐져 있으면 최대 사거리인 거예요. 발등이에요? 자, 지금 잠시만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A키 누르시면 요게 최대 사거리인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네. 오케이? 그래서 미니언을 먹을 때 최대 사거리에서 먹으면 네. 상대가 저를 물러 못 와요. 머니까, 그쵸? 네. 자, 움직이면서 저 때려보세요, 평타. 최대 사거리에서만. 절대 원 안으로 들어가지 마요. 아, 평타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이제 저 이겨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거 잘못 눌렀다. 지금 우갱님 피가 더 많은데 왜 도망가요? 무서우니까요. 일단 쫄지 마세요. 잡았어! 아니! 쫄면 지는 거예요. 사람 살려! 잠깐만요! 쫄면. 선생님, 잠깐만요. 씨, 큰일 났다. 으아! 진짜 쫄면 안 돼요. 네네. 절대. 정정당당한 제자와 비겁한 스승의 모습이 스킬이 없는데요? 저처럼 평타 때리면 되잖아요. 아니, 싫어요, 이거? 그 위에서 나와야지. 아이고,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야. 이 형이 위에가 뭐죠? 아 진짜 한 번만 아 내가 나이스 아 좋다 이거 그거 이제 연습 모드 켜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미니언들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하나씩. 네. 그럼 여기서 미리 몇 개를 하나 때려놓고 집중해서 먹어주고 그 다음 미니언은 얘니까 마우스 미리 갖다 놓고 그 다음 얘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아 갖다 놔야 돼.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이거 미니언 이제 없어지죠? 먹고 오케이. 네. 두 마리가 아래 거 때린다. 그러면 아래 거 봐주고 그다음 위에 거 속도 보고 봐주고 그다음은 얘 맨 밑에 거 미리 계속 머리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미니언이 먼저 죽지? 그다음은 누구지? 내가 언제 평타를 날려야 되지? 혹시 그 클릭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클릭. 클릭하는 거? 저. 이거 방송으로 봐야겠다. 저 방송으로 보세요. 마우스 포인트. 네. 평타를 이 친구 오른쪽 클릭할게요. 저는. 근데 원래는 A키 누르고 얘를 클릭하긴 해요 저는. 그래서 연습 모드에서는 여기 재사용되기 시간이랑 마나 이거 눌러놓고 버튼 더 평 큐 평 큐 이거 반복. 근데 이거를 이제 우기잉님 속도는 요정도면 만족해요. 요거 이거보다 더 빨리 뜨세요? 더 빨리요? 이거는 거의 방금 느리게 한 건데. 우와 그래서 이제 이거는 Q 스킬밖에 안 섞은 건데 뭐 평 Q W 평 Q W 평 Q 막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익히셔야 될 게 이거예요. 그냥 얘한테 한번 클릭해 놓으면 이렇게 계속 공격하거든요. 네. 이 공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빰 빰 빰 빰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서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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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A 자클. 네. Q, 땅. Q. 이런 식으로. 땅. 그래서 이게 좀 숙련이 되면은
좀 편해지실 거예요, 많이. 아... 네, 연습을 지금 우깅님은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 사실. 그래서 지금 일단 CS 먹는 연습? 평타큐 이거 연습. 네, 이거를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스마트키 되어 있으시죠? 그런 건 어디서 봐요? 그러니까 스킬 쓰면은 네. 바로 나가는 게 스마트키인데 그것도 스마트키 그거는 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네. 굳이 스마트키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왕 시작하는 거 스마트키로 시작하면 좀 편하긴 하죠. 네, 그래서 스마트키 설정은 여기 오른쪽 상단 위에 톱니바퀴 버튼이 있어요. 롤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서 단축키로 가시면 그 지금 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스마트키 돼 있는 네. 것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번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스마트키 되어 있는 거 그 이러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네. 됩니다. 웃기 아 감사합니다. 네네 저 자주 네. 찾아올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여보세요. 아 깜짝이야 루토님. 아 네 네네 무조건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와드 열로 박으세요. 저 서 있는데 그리고 뒤로 좀 가시고 거기 서 있으세요. 네. 제가 두토님의 큐 사거리로 갈게요. 잠시만요. 네. 네. 딱 되나요? 제가 맞춰볼게요, 두토님. 네. 오케이. 메이지 챔피언을 할 때는 이 사거리 계산이 중요해요. 오케이. 내가 안 보고도 그 사거리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다. 나이스. 어, 자, 이제 W 맞출 거예요. W 웬만하면 중간 안 맞죠? 거의? 그쵸. 그럼 언제 날려야 될까요? 2를 맞추고? 아니요. 미니언 막타 먹을 때 상대. 아, 막타 먹을 때. 무조건 막타 타이밍만 스킬을 날리시고 앞으로. 상대 네. 그리고 본인이 유성을 들고 있을 때만 스킬을 날리세요. 네. 그리고 패시브는 오면 바로 쓰고. 네. 이 스킬 날려보세요. 이 스킬은 가까이에서 해볼게요. 네. 오, 와 이거 에반데? 이거는 날라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보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Q 다시 맞춰보세요. 네. 이거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심리를 파악한 거예요. 두토님의 패턴을. 제가 무빙을 꺾을 걸 예상하고 날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안 꺾을 사람들이 많아요. 오케이? 자, 네. W 맞춰보세요. 자, W 잠깐. 이거는 거의 무조건 맞죠? 안 맞는 방법이 네. 있어요. 어떻게요? 저 만화 채우세요. W의 끝사거리. 여기죠? 끝사거리. 네. 요쯤, 오케이. 요쯤인데 여기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들어갈랑 말랑. 그러면은 W를 웬만하면 피해요. 저 설명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자, 여기. 거기서 저를 추격하고 계세요. 거기서 맞추면 제가 어느 여기로 피할 수 있고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여기로 피할 수 있죠. 세 갈래. 네. 근데 두토님이 저 벽으로 붙어 보세요. 네. 이러면은 각도가 좁혀지죠. 사라집니다. 아 네. 그럼 어중간하게 중간 지점으로 살짝 던지면 무조건 맞겠죠. 이게 무조건 맞는 각도예요. 어허. 그래서 내가 그 각도를 좁혀서 스킬을 맞추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때. 자. 자, 여기서는 이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렵죠? 각도가 이 각도인가? 오, 약간 오, 맞아. 와?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와서 맞아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맞아준 게 아니에요. 맞아준 게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누가 네. 와서 맞아준 거 같은데? 네, 맞아준 게 아니야. 이거는 제가 반응을 못할 정도의 각도였어요. 그래요? 네. 각도, 킹각선. 뭔가 젤다 하듯이, 아. 이렇게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스킬샷을 막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률을 올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 있으면 또 제가 피할 수 있는 각도가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각도를 좁히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여기보단 여기가 더 낫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 오히려 벽에 붙으시는 게 좋은데.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기도 괜찮아요. 각도가. 그래요? 네. 제가 어차피 여기... 뒤 아니면 앞으로는 못 가요. 그쵸. 근데 여기 뒤로 가면은 또 맞서서 그 어디라 날려야 돼? 이 앞과 이 뒤에 중간 지점인 곳으로 날리면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럴 때는 중간 지점. 와, 각선 너무 어렵다. 이게 무조건 직선도 아니고 무조건 대각선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솔직한 이런 정면 싸움에서는 스킬샷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오케이. 상대 피할 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각선. 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스킬샷 맞출 확률 여기서 50%. 오케이. 네. 근데 여기서는 70%.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각도 50, 55, 60, 65, 7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두토님. 네. 자, 진짜 집중. 이거 지금 제가 네. 하는 게 뭐냐면 두토님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네.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네. 감정적이세요, 플레이가. 네. 알겠죠? 지금부터.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때리는 거 맛보셨죠? 이제 네. 못 맞춥니다, 절대. 네. 흔들어 보세요. 저도 지금 뒷발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발 꺼냅니다. 너 마우스 연결 안 했는데요?
눈! 저도 점프 별거 없네. 진짜 아. 보고 보고 진짜 진짜 아이 그만 아. 보고 죽었어! 근데 3판 2선이잖아요, 그쵸? 아, 그런 거요? 네. 죽었어! 야!